안녕하십니까. 부강에 가신 노무. 잠깐 여담이지만 제가 개업하고 처음으로 장장 열흘간 오전 진료만 한번 해봤는데 몸은 좀 편하고 좋았던 것 같은데 다음 달 직원들 울음 맞춰줄게. 하루하루 열심히 해보니까 또 막상 또 전에처럼 장시간 진료를 고집을 하기도 제 마인드도 벌써 좀 바뀌고 저희 직원들도 이제 라이프 퀄리티를 많이 추구를 하고 또 우리 사회적으로 노동법이니 뭐 휴일 근무니 해가지고 또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찮아서 그렇게 저렇게 고민하다가 저도 행복한 연휴를 한번 보내보려고 이번에 그 1시까지 진료를 하고 추석 당일을 쉬었었습니다. 하고 저는 뭐 크게 자랑할 필요 없지만 최근에 이제 제 건강 문제 때문에 자전거를 좀 타기 시작했는데 제가 잠깐 자랑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편도 거리가 한 55km 정도 되는 구미보까지. 예? 어디요? 구미보. 구미, 예. 예. 낙동강 그, 저, 전쟁 기념관 맞은편에 구미보까지 왕복에 갔다 왔습니다. 흥덩이가 다 부서졌죠. 시간이 너무 좀. 아, 근데 참 재밌고, 저기,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선생님들하고 또 같이 한번 타고 싶은 생각이 다음에 제 자전거 사진 한번 찍어가지고. 그간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아, 그때, 아침에 제가 쉬는 날 가서 9시 출발해가지고 도착하니까 오후 1시 반이었고 돌아오니까 6시 반쯤 됐었습니다. 중간에 좀 많이 쉬어가면서 했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어떠십니까? 오토바이는 이제 좀 싱거워졌고 제가 좀 그래서 자전거로 전향을 했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제 책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인턴쌤들이나 레지던트쌤들이 보면 딱 맞는 케이스인데 전문의쌤들 앞에서 발표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한번 좀 잊을 만할 때 한번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점인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40세 여자 환자고 잘 안 아픈데 아프면은 이제 저한테 좀 오는 분입니다. 그래서 뭐 은쳐도 오고 감기 걸려도 오고 하는데 그날 아침부터 내가 왼쪽 윗배가 좀 아팠다고 합니다. 피지컬 해보니까 조금 팀파닉 했고 완전히 소프트 했는데 이게 텐더니스라고 하기에는 조금 의심스러울 만큼 아주 미미하게 라이트 워커들은 그 텐더니스가 있었습니다. WBC는 제가 초음파를 보고 체크를 해서 순서 시간상으로는 뒤에 했는데 앞에 좀 적혀있고 다른 특별한 점은 없었습니다. 초음파를 보니까 이분이 보시다시피 내가 조금 두껍습니다. 제만큼은 안 되지만 좀 배가 좀 두꺼워서 피지컬이 좀 애매했던 것 같고 앞배가 정형하게 이렇게 8mm 이상 앞배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스페시맨 범위는 퍼포레이션은 없었고요. 요거는 병리과에서 이제 코로나19 고정 후에 했는데 뮤코자 밑으로 인플라메이션 때문에 뮤코자 디스럽션 되면서 해머리지가 있었던 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시에서도 슈퍼티 마크디사이티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너무 기본적인 케이스지만 또 우리가 전인구의 7%에서 생긴다고 하는 아펜디사이티스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인시던트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좀 무관심할 경우에는 작은 사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7일 날 제가 초음파 교실에 결석을 했는데 이분이 저하고 지나다고 퇴근 시간 다 돼가고 싶어서 저녁에 수술한다고 늦어서 케이스 준비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낸 아펜디사이 조금 이상인데 와엽스에도 아펜디사이 나왔습니까? 왜 원장님, 예. 그 지금 병리과에서 이번에 연휴가 길어가지고 리포터가 좀 많이 늦어가. 예, 지금 아마 그 제가 외래에서 맛을 그 아마 그 육안적으로 맛은 아펜디사이티스
항시제인데 리포트 확인되는 대로 말고 그 조금 이상한 환자 그 환자는 고도항시제인데 네. 자기가 맹약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애매모호했어요. 그래서 이걸 그 환자 맞지요? 맞죠? 그렇게 보셔도 그럼 맞습니다. 조금 애매했어요. 아, 그 잘 퇴원했고 퇴원한 지는 벌써 일주일 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근데 그게 뭐, 앞에냐 아니냐 애매모호했어요. 다행히. 예. 그래서 환자가 앞에 맞지요? 맞죠? 그렇게 아닙니다. 제가 물론 유관적으로 봤으나 앞에 맞았었습니다. 아, 맞았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정도는 보여야 되겠습니다. 예.